요즘 사만삼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미세먼지와 강추위가 반복되는 요즘 날씨를 축약한 단어라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요즘,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민주원 전문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가 신체에 주게 된 악영향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는 기관지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뭐 내과적으로는 뭐 당뇨,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산부인과적으로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 악영향이 있는데요. 뭐 협심증이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고, 저희 천식이라든가 만성폐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즉 호흡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역시 미세먼지에 의해 그 지병이 악화될 수 있고 심지어 사망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추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속에는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겨울철 공기가 굉장히 호흡기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 공기가 차고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께 악영향을 주게 되고, 호흡기 질환이 없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독감이나 감기에 훨씬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악영향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는 만성적인 호흡기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차고 건조한 겨울철 공기와 함께 만났을 때는 더욱 그 악영향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차고 건조한 공기를 어떻게 차단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차고 건조한 공기, 물론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추운 날에는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마셔야만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게 되면 찬 공기를 막아줄 뿐 아니라 몸에 있는 수분을 유지시키는 보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편하면서도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기청정기만 사용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내 청결이 전제되어야 공기청정기가 충분한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바깥 공기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당연히 내부 공기가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환기가 공기청정기 덮어놓고 공기청정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환기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